오늘 신비 아파트 따라 그리기 두 번째 시간. 원래는 한 편만 나오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요. Yes! 따라 그리기 책에는 이렇게 귀신들을 그리는 순서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나랑나처럼 함께 그림을 그려도 좋고 Yes! 아니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큰 그림이 있어서 책 자체에 색칠놀이를 즐길 수도 있어요. 일석이조. 아 맞다, 밑에는 이렇게 한글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일석 3조인 따라 그리기 책을 보고 어떤 귀신을 따라 그려볼까요? 먼저 지난번 그렸던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Yes! 강씨, 그 다음 색칠에서 망치, 썬텐한 화동기, 그 다음에 이거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그렸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용기를 얻어서 오늘도 고스트 모습으로 한번 귀신 하나를 그려볼게요. Yes! 어쨌든 부활한 시온. 그 다음에 포자기 부부와 사일런스 하피 너무 귀엽게 그렸죠? 오늘 첫 번째 귀신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그때 여러 번 그려보고 느껴본 결과, 조그맣게 그리면 그림이 좀 더 예쁘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Yes! 이렇게 그리는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많이 편해요. 여기까지 그렸는데 아시는 분? 너? 이거 쉬울 줄 알고 골랐는데 어렵네. 이제 얼굴 보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Yes!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부산에서 신비 아파트가 있는 곳까지 말이에요. 아! 타깃으로 잡은 대상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잡아가는 귀신 장산범. 근데 피규어 모습은 이렇게 귀엽단 말이에요. 장산범 조금 애기애기하게 그려봤어요. 이번에 얼굴이 아주 큰 친구인데? 얼굴이 크면 어려운데? 얼굴 부분만 그렸는데 누군지 딱 알아보시겠나요? 바로 가면기예요. 가면에 깃든 악기로 숙주로 삼을 인간이 필요하죠. 헐. 인간을 홀리기 위해 처음에는 원하는 힘을 주지만 점차 자신의 마음대로 숙주를 조종해 나갑니다.
이번엔 머리를 그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딱 알 것 같아서 자그라를 그려볼 건데요. 뱀파이어 중 가장 낮은 등급의 괴물,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뱀파이어 아닌 뱀파이어네요. 밝은 빛에 역시 약하다는 약점이 있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대단한 특기가 있어요. 예스! 날아다니는 거 보면 낮은 등급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장산범 감염기 추파카브라를 좀 잘 그리지 않았어요? 계속 그렸더니 실력이 진짜 늘긴 느는 것 같아요. 예스! 나 마음에 들어. 웜에. 그래서 추파카브라 얼굴에 큐! 하트 표시까지. 이번엔 어쩌면 여러분들이 웃으실 거예요. 라인만 그려놓고 색칠을 칠해볼 건데요. 형광각시부터 그려볼게요. 예스! 나랑나 그림은 색칠을 하면 꼭 웃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웃을 준비하고 보세요. 먼저 그리는 형광각시는 어머니의 슬픈 원한과 모성애가 강한 진의 영혼이 섞여 탄생한 귀신으로 아이를 도구로 홀려서 엄마인 것처럼 행동하죠. 귀신은 아니고 엄마처럼 살고 싶었나 봐요. Yes! 나도 만약에 같은 일을 겪으면 향랑각시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만화를 보면서 했었어요. 불쌍해 향랑각시. 형광각시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되게 어려웠어요. 이번엔 블랙아이드도 예쁜 피규어 모습으로 그려볼게요. Yes! 그리고 한 번에 색칠을 할 거예요. 비가 오는 밤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안에 침입해 사람들을 공격하는 진흙 귀신인데요. 아! 그 중에서 블랙아이드 장녀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블랙아이드가 귀엽게 그려지긴 했는데 눈이 너무 붙었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눈이 붙은 블랙아이드. 여기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한 친구만 더 그려볼게요. Yes! 이번에 부활한 시온을 그려볼 거예요. 본체는 지하에 숨겨놓은 상자 속 붉은 구슬. 주파카브라 모습에서 가은이의 피를 흡수해 본 모습으로 부활에 성공합니다. 아!
지훈아. 너? 납작해졌어. 현남각 씨는 그나마 평범한데. 블랙라이트는 눈이 몰리고 너무 웃어가지고. 이렇게 색칠하니까 그래도 몰렸네. 아니 그래도 시원은 확실히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황남각 씨도 그렇고. Yes! 하여튼 결론은 색칠하니까 좀 낫다. 마지막으로 원래 귀신의 모습 한 친구를 그려볼 건데요. 이번 수상한 의뢰 시즌에 유일하게 피규어가 안 나온 no. 할머니 포자기를 원래 귀신 모습으로 그려볼 건데요. Yes! 말은 해놓고 후회하고 있네. 이 모습이거든요? 이걸 제가 그릴 수 있을까요? 이웃들의 무관심 때문에 죽은 할머니의 원한이 곰팡이와 합쳐져 만들어진 귀신이죠. 다리가 바닷가 곰팡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어떠세요 할머니 포자기? 칭찬해 주실 거죠? 생각보다 이거 배경도 여러 패턴으로 이렇게 칠해주니까 좀 더 기괴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또 본 건 있어가지고. 서울 문화사에서 나온 진비 아파트 따라 그리기 책을 보고 따라 그린 짠! 장산범, 함현기, 슈파카브라 얼굴 옆에 하트까지. 아니 보기만 해도 웃겨. 어떡하지? 향남낚시 눈 몰린 블랙아이즈 장녀. 이게 기사니까 좀 낮은 거예요.
그리고 납작하게 눌린 부활한 시온. 얘도 역시 색칠을 하니까 훨씬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오지게도 눈이 이렇게 붓고 할머니 포자기. 따라 그리기 책 보면서 활동한 거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시즌에 또 따라 그리기가 나오면 나랑 나가 책도 꼭 리뷰하고 직접 같이 따라서 그려보기도 할게요. 예스! 다음을 또 기대해주세요. 안녕.